자, 누가 신금 사주 하나 벌려보세요. 신금 일주. 신금 일주. 오늘은 저, 당거리 육상 선수들이 안 나타나네. 신유, 신유, 경인, 병이요, 병이요. 금, 신유, 병. 아이고. 경, 인, 신사, 무술, 남자, 여자. 여자, 41살, 10년 전 41살이야? 43살. 43살. 45살 아니에요? 43살, 1. 81년생이잖아. 43살, 예, 1. 43살 맞은데. 예, 예. 맞아요. 한살 1. 빼면 42살인데. 내가 그냥 우리 옛날 시기로는 43살이. 1. 대운수. 1. 하나. 예. 병하고 경은 헷갈리니까 병을 불릴 땐 그냥 태양 그래요. 태양이 병을 알아듣기 쉽지. 경금 볼 때는 철광석. 신유년 경인 월 신사일 무술시에 태어난 43세 여자. 자, 할 일이 뭘까? 일. 43세 을미대운. 인호는 뭘 쓴다고 했어요? 무토, 무토를 무기토. 쓴다고 했잖아. 근데 무토는 자칫 먼지낀 보석이 되니까 간목에 소토로 해줘,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목은 없어. 그래도 이 무토가 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토를 써요. 금이 많을 때는 토가 괜찮은 거예요. 사건, 사고 나게 무토가 턱으로 덮어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참을성이 생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참을성, 인내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중이 쓰냐, 중이 안 쓰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토가 용신으로도 중 있을 때는 믿음 있고 신용 있고, 무토가 괜찮아. 근데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돈이 많을까 적을까? 사주가 목을 토니까 금극 목 금생수 수생 목 목이 돈이 여기죠. 그러면 목이 금만 있죠. 천간에 나와 있지. 그럼 돈 많을 적어. 돈 많을 적어. 아니 목이 돈이면 돈이 많냐고. 없잖아. 별로 없어요. 목이 돈이면 뭐 정제격 뭐뭐 있어. 그건 없지. 근데 이 사주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 사주로 보여. 이 무술 정인이인데 인수잖아. 임대료잖아. 임대료 근이 있잖아요. 임대료 큰 건물 임대료 갖고 아니면 땅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임대료. 근데 이금 자체가 돈일 때가 많아요. 금 자체가 돈일 때가. 그래서 나는 으뜸 면에서는요, 큰 산에서 보석강산을 채고 철방산을 다 켜는 모습도 되잖아. 풀려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옛날로 치면 금광을 번다든지 채광을 한다든지 근데 그러잖아요. 신유술 무토의 신유술은 뭐는 보험이라는데 재경계 금융계로 가지만은 이런 경우는 금속 가공도 되거든. 아니면은 그래서 큰 산에 금 캐는 사주도 되고 금 자체가 돈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금 캐는 사주에서는 수가 되는데 수가 없지요. 근데 나는 이 사주 큰 산에서 내가 일주가 신사니까 철광석도 되고 보석강산도 되고 나는 굉장히 부자로 보여. 형상적으로. 그러고 시의 인성이 강하잖아요. 임대료 받고. 그랬는데 근데 대신 이제 유금, 사유, 금국을 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은 또 여기서도 신이 있으니까 역학이라든지 수지침, 미스터리물 이런 거 좋아하고 묘가 있으니까 성격이 예민해서 살이 안 찌는 모습도 되고 살이 안 찐다겠죠? 이분이 잘 살아요? 아니요, 그냥 보통으로 살아요. 보통으로 살아요? 예. 그래. 이 사주를 보면, 임대료도 없고, 예? 네, 임대료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본거좀 만만네. 예, 나는 큰 모술, 암벽산에서 금 캐는 사주로 봤거든. 그래서 부자로 봤는데, 현재 직업이 뭘까요? 현재 직업이요? 예. 그냥 사업해요. 사업? 무슨 사업? 조그만 가게, 조그만 유통업 가게. 가게는 자영업이지. 네, 자영업. 자영업, 뭘 할까, 품목이? 품목이 다양한 품목을 다뤄요. 그냥 잡화점 같은 거. 잡화점이? 예. 네. 잡화점. 나는 그래서, 사주에 무경병 있죠? 결혼은 빨리 했을까? 네, 결혼은 빨리 했어요. 경인인데, 남편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친구 같은 네. 남편인 때문에 남편 이분이 성격이 이래야 되잖아 저래야 되나 예민한데 네, 남편하고 많이 예민해요. 인사형이 걸렸으니까 지저분하고 싸워 네. 그런 모습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중에 무토가 나갔으니까 무술을 일간 대응으로도 볼수 있어 일간 대응으로 볼수 있잖아 이 신금은 그는 쫙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 화생토죠. 이걸 해서 토생금 오니까 신금도 하고 경금도 하고 신금도 식상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냥 발달돼 있죠. 몸은 좀 날씬한 편일까? 예, 날씬해요. 몸이 좀 날씬하잖아 이게. 왜냐면 무술에서 신금을 내갖고 전부 내 몸을 설기시켜 버리고 신금 몸좀 날씬하고 오히려 무술 그러면 무술이야. 인생을 임대료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무술이야, 무술. 금 캐는 사주로 가. 어찌됐든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날씬하고, 네. 식상을 다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식상에 돈 벌려는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네. 예, 굉장히 강하잖아. 식상을 다 쓰니까. 그러면 이제 무술로 봐서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수가 돈인데, 이 사주 자체는 수가 없어도, 식상을 잘쓸때 돈을 번다고 봅니다. 용신이잖아, 일테면. 용신이. 근데 사오미는
샤오미는 화생토 받았기 때문에 초신검을 열심히 산 거죠, 열심히. 신유술에 이 신근대원에 가서 임수의 편제 장생이잖아. 이 신대원에 대박이 날수 있어. 네. 병신대원. 이번 병신대원에 대박이 나. 무술을 일간 대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신사를 일간 그대로 보면은 말년에 큰 건물에서 세워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중에 무토가 나가서 무술을 해서 신금은 근은 있어도 멀리 떨어져서 내근 대기가 좀 어려워. 이 신유의 근이야. 그래서 일간 대용으로 초생근 금생수 사는 이 신대운을. 이렇게 신대운에 돈 번다고 말이야. 50대. 병신대운에 대박이 난다고. 무술로. 아니, 무술로 일간 대행해서 임수 편제 장생이니까 돈 번다고 말이야. 그래, 이분은 이제 병신대운이 일생일대 가장 좋은 대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신약사주라고 보면 안 되잖아. 신약신강으로 보더라도 무술이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신이 급제대운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겪고서 급제대운이 할거 아니야. 신강이잖아, 네. 신강. 그래서 급제대운까지 하고, 그냥 뭐안 좋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신대운이 대박차는 사주라, 그 말이야. 뭐. 선생님, 그러면 아니, 지금은 무술로 본다니까? 제사 되면부터 화가 강해지면 무토가 강해지잖아. 무토가 당연히. 이거는 제사 되면부터 무술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캐는 사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술 중에 신금이 나가서 내 몸을 썩이기 때문에 몸이 날씬하고, 식신상관을 다 쓰기 사람은 똑똑해요. 똑똑, 네. 돈 벌려는 욕구를 굉장히 강하고, 네. 다재다능도 되는 거야. 식상을 다 쓰기 때문에. 자존심도 엄청 세요. 그래, 무술이 신금캠 보석강상 캔다고 했죠. 자존심 덩어리라니까. 자존심 엄청 세다니까. 보석강상 캔을 사줘도. 투기성도 있다 그랬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투기성도 있다니까. 신금 코인이고 경금 주식이니까 그걸로 대박 날 수도 있어. 신대운에. 그러잖아. 이 사주도 신사로 보지 말란 뜻이에요. 신사로. 사중에 무토가 나서 무술이 언제부터냐? 제사 되면 화가 강해지면, 화가 강해지면 무토도 상대적으로 같이 강해지잖아. 화토종이니까. 화생토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되면부터는 무술을 일간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신사를 갖고 안 맞을 때는 무술을 보는 거예요. 세력이 강하잖아. 특히 제사 되면부터 화토로 전부 가버리잖아. 그러면 초생 금을 쌓는 게 베풀기 잘할 거라고. 베풀기도 잘하고. 사실은 이런 사주가 역마성도 강해. 초생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 낳고 나서 어떻게 돼? 팔자 좋아지는 거야. 자녀는 많이 네. 나올수록 좋고. 자녀는 몇 명일까? 아들 둘이요.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야. 자녀 낳고 나서 또 팔자가 좋아진다니까? 그러나 남편은? 남편이 그러면 경금이 경인이 될까 신사가 될까? 술 중에서 이제 신금이나 가버렸잖아. 계좌 대운으로 가면서. 에? 남편을 신사로 봐야 될 수도 신사? 무. 무병병 무. 신사는 자식으로 보고. 적어도 이제 무술 초생금과 자식 3명 정도 있어도 되겠지. 식상 3개니까. 아마 경인인 남편을 본건 맞을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경인인 남편은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술로 보니까 조금 상관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커지고. 선생님, 그러면 이 사주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수에 관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사? 수에 관한 장사. 그렇지. 그건 괜찮지. 물리? 예. 물리니까 물도 되고, 술도 되고, 해양수산, 무역, 또 뭐가 돼? 유통이에요, 유통, 수가. 유통도 되고, 밤장사도 되고, 밤장사도 되고, 수혜가 이런 거, 이런 건 괜찮지. 근데 이 비신대운의 대박을 차는 거야. 임수 편제 장생대운을 딱 보니까. 지금은 열심히는 살고 있잖아. 화장도 받았으니까 토생금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고 있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파점 한다는 것도 신금, 경금 다 갖다 놓고 팔고 있는 모습도 되고, 예. 찰떡도 팔고, 석탄도 팔고, 또 대리석도 팔고, 보석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다 팔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신대운에 인사신 사명도 되는데 건강에는 문제 없을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술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사명이라기 위해서 안 좋게만 우리가 배워서 그러는데 별 탈이 없다니까. 인사신 사명에서 탈난거 봤어? 사주 풀이할 때? 봤냐고. 축술미는 안 좋을 때가 많더라고. 막 대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더라고. 근데 인사신 별로 문제 없더라고. 근데 이 그걸 때막 시세 쟁이라고 어떻게 안 좋게 평을 했는지 인사신 형사인 사람들 겁을 먹어. 축술미라 되고. 근데 이 축술미는 안 좋은 건 맞아. 수족을 다친 사람들도 많고, 여기 보면 장의 문제도 있고. 그러고, 근데 이제 운씨가 묘유충을 했잖아. 이 사람 부모공에 문제가 있는데, 부모 문제 있을까? 부모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잖아. 반드시. 이 사람은 저 초생금은 연애에 있는 신금은 유금을 깔아있죠. 유금. 예. 내 말이 뭘 깔았어? 칼 같잖아. 예, 추상이잖아. 그래요. 추상 같고. 도하니까 이쁘게 도고. 또 호랑이를 깔았잖아. 또 사활을 깔았잖아. 따뜻한 말도 오고, 호랑이 같은 말도 오고, 바울의 추상처럼 말도 오고, 말도 다 변화가 많아. 네, 맞아요. 성질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잖아. 네. 그대로 했다가, 호랑이처럼 했다가, 추상처럼 했다가. 예민해요. 예민하지. 자존심 엄청 센 거야. 무토, 보석, 방산 캐는 사람들은 자존심 엄청 세지. 수학을 좀 잘했을까? 학교 다닐 때? 네, 잘해요. 수학은 모르겠는데 동계산을 아주 잘해요. 수학을 잘해, 수학. 운시 묘잖아. 예. 운시가 자무용을 수학을 잘해. 또 질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부부 생활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예,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생활 힘들잖아. 무술이 신금을 쓸때 수가 없으면 새소리가 난다겠죠? 부부 예, 생활, 아프다 성생활이. 그러더라고요. 성생활 안 좋아, 이거. 예. 물한 방울 없잖아. 큰 산에서 신금. 칼을 갈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무술일주가 신금을 쓸때 수가 없으면 부부관계일 때 새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부관계는 문제가 있지. 부부관계 문제 있는 거 맞아요, 선생님.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지금 이분은 이제 이런 수에 관한 직업을 하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수에 관한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확신이 안 서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 말씀 잘하셨어. 수에 관한 직업을 해야 돼. 물장사 하든지 밤장사 하든지 유통업 선생님, 인테리어 보석, 아, 보석 장사는 안 될까요? 하든지. 응? 금속. 보석도 괜찮지. 신금이 보석, 주얼리라고 했잖아.
예, 주얼리 장사도 괜찮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것도 괜찮아. 틈나는 틈나는 대로 주식이나 코인 해도 되거나. 네. 때문에 경신금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 손님들 항상 물어봐. 코인 하면 돈 버냐? 주식 하면 돈 버냐? 나는 무조건 노, 노, 노는데 이 사주는 보내도 돼. 보내도 돼. 왜냐면 경신금 해기고 중요시 쓰니까. 그러려면 경금을 쓸 때는 보험도 하는 거예요. 현금 쓸 때면 보험 든다니까? 근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응? 뭐 아파서 눕지는 않고 건강? 수술, 예, 건강이 삐쩍 말라서 그런지 몸은 항상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사주가 건강이 안 좋다면 나는 좀 당뇨로 보는데. 당뇨? 자궁 쪽이 안 좋더라고요. 자궁? 예. 당뇨, 이 당뇨가 들으면 저기 마른 당뇨잖아요. 그래서 몸이 말라가고. 왜냐면 무술도 기토가 당뇨인데 이 무술도 그쪽가 왜? 없잖아요. 물한 방울도 없는데 지금 하대운에 전부 무술 그러네. 쫙 말라가기 때문에 당뇨. 예. 아직 젊어서 표시는 안 나나 봐요. 당뇨가, 물이 죽은 게 당뇨예요. 이게 시체일 때 죽음 시자잖아요. 이게 시자 시체일 때 물이 죽어 있는 게 당뇨라면 이게 뇌요. 물이 죽어 있는 게 당뇨. 그래서 수에 관한 병이 당뇨. 그래서 물이 죽어 있으면 마른 당뇨로 가는 거예요. 이 사주 굉장히 말랐잖아요. 그래서 마른 당뇨 몸이 바짝 말라가면서 피부 색깔을 약간 거무스름하다고 했잖아. 피부 색깔 어때요? 거무스름해요. 거무스름해, 이렇게 되면. 그러고, 물이 많아서 당뇨일 땐 살찐 당뇨로 가고, 살찐 당뇨 간다. 얼굴은 황갈색으로 간다. 황토색, 어떤 사람들, 전형적인 황인종인데요, 그런 사람들도. 무술 맞아? 그래서 당뇨도, 물이 말라있기 때문에 신장 방광 자궁이 오잖아. 자궁이 오잖아. 반드시 성생활의 문제 갖고 자궁의 문제 갖고 마른 당뇨 딱 걸려 있는데 신대운 가면서 괜찮아질 거지. 또 질문 선생님, 내년에 갑진년이잖아요. 있으면? 예? 갑진년 운세 좀 풀어주세요. 내년에? 예, 진술충에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갑진년. 진술충? 네. 태산이 붕괴되잖아요. 태산 붕괴돼도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진이 재고잖아요. 네. 재고가서 진술충에서 좋다는데 나는 그렇게는 잘안 보거든. 원국의 재고가 있어야 되거든. 원국의 재고가 있어. 근데 진술충을 이렇게 무토, 태산 붕괴됐죠. 네. 인간관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진이랑 글자 자체는 이 사주에서는 나쁜 글자는 아니잖아요. 네. 사주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 왔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없고, 일단은 일지충이니까 부부싸움 정도? 부부싸움 정도? 그 네. 정도로 봐야지. 그럼 그래도 진이랑 글자 자체는 괜찮아요. 일단 원국에 없지만은 재고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나는 원국에 없는 재고는 재고를 안 보는데 내년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외부에서는 오는 재고도 재고로 봐줄 필요가 있는데 이건 공부가 되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갑목이 왔으니까 목국토 오니까 어떤 자극은 받겠죠. 여기서는 갑목이 아무리 쳐도 무토가 끄떡 없으니까 이건 자극을 받는 거야. 누군가 한번 네 분발해라, 자극해라. 천간의 충이란 거든요. 분발, 자극이라는 용어가 더 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토가 술이 없어. 무자 같을 때 근이 없어. 그러면
감옥은 그래도 인이 있잖아요. 감옥에 갈 때도 편관작용으로 가서 살작용이니까 관제 구설로 가겠지만 이 사주 물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닐 것 같아. 네. 그리고 여자 43세 무슨 관제 구설이 있겠어? 그건 저거 뒤에 안경 낀 분한테 물어봐. 자,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어요? 선생님, 사주에 금이 많으면 싸우기 좋아한다 그러는데, 예. 혹시 공부 차원에서 어떤가요? 아,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을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예민하지만 싸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잘 참아요. 여기서는 좀 그렇게 보기가 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금일간이 금이 많을 때 강한 거고, 타 일간들이 금이 많을 때는 좀 달라. 그래도 선생님,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정도는 참을 텐데 하는데도 쫓아가서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기 좋아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금일간이면 훨씬 센데, 네. 금일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이 많은 사람은 좀 그럴 수는 있지. 구설 10이거든. 예. 네. 그러면 또 한 편표를 봐봐. 그러니까 칼이 나겠죠? 네. 비수라겠지, 비수. 여기 경금은 도끼잖아. 또 칼, 비수를 두고 땅. 칼과 도끼를 들고 설치고 다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로는 목국토가 안 되잖아요. 남자로 태어나면 좀 깡패 사주지 뭐. 막가파잖아. 남자로 태어나서 막가파 사주지 깡패 사주지. 응? 노래? 정금 있으면 노래 잘한다 했는데. 노래는 잘 못해요. 응. 자녀가 있나요? 아들 둘. 아들 둘이 잘 자라고 있나요? 글쎄, 잘 자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상이에요. 무술 일간으로 보면은, 식신 상관이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목이 잘 생성이 되나 안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토생금. 자체가, 예, 토생금 하니까, 이목 자체가 잘 생성이, 이거는 못 키우는 사주가 아니라, 목 키우는 사주가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목이 생성이 잘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아, 글쎄요. 아들이 둘인데 각자 따로따로 닮았을까? 엄마, 아빠 이렇게? 예, 엄마, 아빠 네, 따로따로 하나씩 닮았어요. 닮아. 하나는 엄마 닮고 하나는 아빠 닮고 예. 모습이야. 왜냐면은 술 중에서 신금 나가는 신사는 엄마들 닮고 네. 경인이 남편이니까 경인은 자식도 되니까 남편 한분 닮고 이렇게 모습도 돼. 네, 그래요. 자, 또 아, 질문. 제가 왜 이걸 질문했냐면요. 요런 비슷한 사주가 임신을 하면은 유산하고 임신을 하면 유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성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이 예. 사주는 원래 조우가 안된 사주들. 예. 조우가 안된 사주들은 임신 잘안 되고, 그래서 화왕 사주, 수왕 사주들이 조우 안 되면은 임신 잘안 돼요. 예. 그래서 화가 강한 사주들이 유산을 잘해요. 여자들은. 화가 강한 사주들. 요런 비슷한 사주였는데 유산을 세 번을 그냥 자연 유산을 세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사주 화가 강했어요?
아니, 화가 없었어요. 화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아, 음 썼는데? 예예. 그 조우 사주였나요? 예. 조우가 안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여자들 임신은 조우가 안 된 사주들이 잘안 되는 거. 그래서 화왕이라든지 수왕 사주들 잘안 되고, 특히 화왕 사주들 유산이 잘 돼요. 이 사람 목소리는 좀 허스키한 목소리일 거야. 좀 그래요? 아, 목소리는 두꺼워도 뭐 허스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허스키적인 느낌이 나는데, 혹시, 이건 또 하나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핑계를 잘 대던가요? 네, 그거는 맞아요. 아주 핑계를 빨라요. 잘 대기도 할까, 아마. 예. 네. 예, 어떤 사주들, 신금 옆에 경금이 있으면 핑계를 잘대 경우도 예. 있어. 나는 네가 나를 흠집을 냈어. 예, 신금 네가 나를 흠집을 냈지. 나는 보석인데 네가 철광석에 나를 흠집을 내서 못 쓰게 만들었잖아. 이런 식이야. 네, 그거는 맞아요. 신금 옆에 경금 있으면 꼭남 탓을 하더라. 예, 남 탓해요, 항상. 자, 이것도 이제 내가 검증해 볼 만한 이론이었는데 맞네. 이것도 써먹으세요. 네. 또 선생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펴놓은 게 봤어. 신금은 칼인데, 신금을 칼로 보고, 경금을 칼집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누가 건드면 칼집 속으로 쏙 들어가서 나는 흔적 없다. 이런 난 핑계를 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천간에 신경이 이제 이명박인데, 칼집을 두개쓴게쏙 들어가 본 거야. 자기 탓한 번도 안한 거야. 많은 남탓만 돌리는 거. 이렇게도 설명한 것을 내가 봤어. 이명박이는 막 남탓만 하는 거.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 왜냐, 자기는 해놓고 전부 경금 칼집 속으로 숨어버렸단 얘기야. 칼집 속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맞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맞네. 그래서 신금 옆에 경금 있으면 남탓을 잘한다. 선생님, 예. 여기 무술 암벽산에 기도터가 있고, 신금 두개 촛대 있고요. 지지가 쌍기문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좀, 기도를 쌍기문? 좀, 예, 사술인요. 인지사수. 예. 그래서 좀 기도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가 아니나 싶어서요. 수경신상. 그래. 근데, 인 중에서 갑목만 안 나오고, 유 중에서 경신, 사 중에서 경금, 술 중에서 이거, 전부 기문 발동신이 걸려있잖아. 근데 이렇게도 볼수 있어. 이 사주 자체 굉장히 신강하잖아요. 신강한데 기문 발동하게 되면 일을 귀신에 홀린 듯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귀신에 홀린 듯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자기 일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맞나? 예, 일을 하면 그렇게 해요. 기문 발동이니까, 내 일이 기문 발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신들린 듯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식이에요. 만일에 이제 경금 대신에 정화가 있으면은, 촛불 켜놨어요. 기도사주잖아. 요금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분 남편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글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소 닦구듯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일간에 남편이 경인이면 남편을 머슴 부리듯이 부린다고 그러는 것 아, 같은데. 그건 맞아요. 예, 머슴 부리듯이 해요. 네. 하여튼 자식 낳고 멀어졌잖아, 이거. 네. 자식 낳고 멀어졌잖아, 남편하고 사이가. 신사가 자식인데, 자식 낳고 나좀딱 거리감이 생겨버렸잖아. 신사가 자식이 장벽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자식 놓고 대체로 이혼하는 스타일도 많더라고 보니까 이런 구조가.
여기 이분 피부가 하얀가요? 아니요, 거무죽죽한데 피부는 아, 매끄러워요. 나는 이제 오히려 당뇨가 의심스럽고 자궁에는 문제가 있고 신장 방광 자궁에 당뇨인데 신대원을 가서는 괜찮으리라고 봐요. 자, 좋은 거 해결되고 네, 감사합니다. 신대원에 대박 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